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와 결혼할 거면 능력있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기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고 싶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돈 많고 능력 좋은 여자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돈 많고 능력 좋은 여자는 정말 없어요. 남자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자가 돈 많고 능력이 없다. 진짜 없어. 학교를 비교할까? 여고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학률 따지면 1%도 안 돼.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요?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자면 그 강남에 사는 아가씨를 만나러 가는 건데 나는 별로 보잘것 없어요. 난 별로 그렇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강남에서 나고 자라고 능력 좋은 여자가 과연 만나주기 할까요? 접점이 있을까? 네, 차라리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기해라. 네, 그렇게 들리는 것 같네요. 그만큼 여자가 돈도 많고 능력이 좋은 건 정말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수의 여자분들은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 돈도 많지 않아요. 돈이 없죠 거의. 우리가 결혼시장에서 보는 여자분들은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거의 능력이 없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백수인 분도 있어요. 백수. 거기다가 돈도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도 없죠. 그래서 취직하려고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자 이미 결혼했어요. 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선자리 같은 나온 사람은 능력도 별로고 돈도 없어요. 돈도 적거나 없어. 자기들이 보통 나이 먹어서 이제 불안해지니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요즘 결혼식에 나오는 아가씨들 보면 나이 먹고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자신의 삶이 뭔가 위태로우니까 결혼하려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의 멘트가 뭐예요? 자기는 결혼하면 애나 키울 거다. 나는 집안일 할 거다. 네가 먹여 살려라. 이거 아닙니까? 만약 능력이 있고 돈 많은 여자였으면 과연 그런 말 할까요? 여러분 역으로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자였으면 오히려 자기는 이런 말이에요. 자기야 나는 사실 애 볼 자신 없어. 밖에서 일하는 게 좋아. 나는 오히려 직장 그만두고 애 보는 게 나한테는 안 맞아. 나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차라리 애한테 신뢰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베이비시터 고용하거나 처가나 시댁에 돈 주고 맡기면서 그분들한테 바라는 게 봐달라고 하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아. 나 솔직히 애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내 자식이지만 사실 돌볼 자신이 없어. 애가 크면 모르겠지만 애 울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차 이렇게 얘기한 게 낫습니다. 이게 나아요. 차라리 나는 처음부터 애를 못 본다. 그냥 우리가 뭐 사람 고용해서 애를 대신 보게 하든가 부모님 맡기자. 이게 남자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야. 보통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부부끼리 많이 싸워요. 진짜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애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대로 맡아가면서 하는데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어요. 요즘 독방 요구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보는데 애가 언제 올지 몰라요. 애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보통 애 태어난 집 가보면 집 개판입니다. 개판이야. 애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청소 같은 뒷전이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그래서 그 애기 태어난 집 가보면 그 남편분 있잖아요. 거의 막 다크서클 달고 살아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애기 때까지 저 우리 저 할머니나 이제 저기 좀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돼? 돈은 많이 주고. 그러면 남자 이상 땡큐해. 왜냐? 애한테 그만큼 안 시달리니까. 싫은 생활 즐길 수 있으니까. 남자도 좋은 거야 그게. 어미 따지면. 생각해봐요. 남자도 애 잘 볼 자신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리고 애가 지금 하루 왼종일 울고 하면 잠도 못 자고 힘들단 말이야 이게.
애가 태어나 누구나 그런 과정 거치는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애가 좀 크고 나면 맑게 알아보고 그나마 다행인데 그 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자가 돈을 벌겠다. 돈을 벌 테니까 그냥 맡기자 하는 게속 편합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좋다. 난 밖에 나가서 커리어 쌓고 사회적 인정받는 게 좋다. 그런 여자 별로 없죠. 왜냐, 그렇게 능력 좋은 여자가 얼마 없으니까. 대부분은 결혼하면 나는 애나 볼래. 나는 가사노동 할게. 근데 가사노동 별로 못 하잖아. 가사노동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왜 결혼하고 나서 배달 음식 왜 맛있게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한 집안도 배달 음식 맛있게 먹어요. 그게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달 음식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자가 요리를 못해서 요리를 엄청 못하니까 요리하겠다고 한번 재료 사가지고 막 설치됐는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짬이에요, 짬. 짬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왜 짬통이라고 하죠? 예, 음식물 쓰레기 담아놓은 거. 그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 아, 얘는 요리하면 안 되겠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짬을 만들어 버리네. 그래서 야, 그냥 이럴 거면 시켜 먹어 그냥. 아. 나 식용유 쥐가 아니야. 너 음식 왜 못한다고 얘기 안 했어? 이런 경우 진짜 있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도 공감하실 걸? 결혼하신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남자분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요리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막 이제 신혼초니까 그래도 남편한테 잘 보고 싶으니까 요리한단 말이야. 근데 칼질을 해본 적도 없고 국을 끓여본 적도 없어. 그래서 국을 먹었는데 이건 국이지 마그마 헷갈립니다. 아, 맨 처음에 참고 먹어줘요. 아, 그래도 와이프가 정성들이 한 건데 먹어주자. 근데 몇번 만드는데 진전이 없어. 진전이 없다 보니까 남들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자기야, 그냥 못한다고 그래. 요리 제대로 해본 적 없지? 솔직히 얘기해봐. 요리 안 해봤지? 사실 나안 해봤어. 근데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요리라는 게 재능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자기도 이런 거 힘들잖아. 그냥 시켜 먹자, 그냥. 시켜 먹어. 그리고 내가 기본 중에 한식을 할줄 아니까 차라리 내가 할게. 오히려 남편이 요리가 잘하는 경우 많다니까, 남편이. 예.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신혼이신 분들 몇 분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는데, 요리 누가 하냐니까, 자기가 한대요. 자기가 한대. 여자한테 요리 맡겼다가 집 태워 먹은 적 있어가지고, 오븐 했는데 오븐 고장 난 적이 있고, 빵 굽는다고 설치길래, 여자가 빵을 만드네 해서 놔뒀더니, 빵은 빵대로 다 터버리고, 가루는 여기저기 흩날리고, 머리는 떡치고, 빵다 태워먹어서 먹지도 못하고. 요리 못한 여자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가사노동도 못해요. 뭐 분리수거도 못해. 해본 적이 없어. 분리수거도 못하고, 빨래도 못해요. 빨래도 못해. 이불 빨래 같은 거 못합니다. 예. 네. 이불 빨래 못하니까 남편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요즘에 그래도 아파트 단지 안에, 뭐, 대형 이제 세탁기 있어가지고 이불 빨래 그걸로 하면 되긴 한데 집에서 사실 원래 이불 빨래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뭐그 발로 밟아가면서 하면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귀찮으니까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세탁실 가가지고 돈 주고 돌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이제 그냥 그 고무대야에다가 물 부어놓고 그냥 발로 밟아가면 빨았단 말이야. 군대에서 그렇게 빨았잖아요. 군대에서도. 군대에서 되면 이제 대충 살때 있으면 모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대야에 넣어놓고 발로 밟아가면서 털면서 빨았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근데 여자분들 왜 그렇게 안 하지? 아무튼 이게 결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돈 갚으려면 더더욱 나와야 되니까요. 끝내 자기 힘으로 갚을 생각은 절대 못 하는지 딜러님들. 조심하셔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여자분들 알아있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마통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대체로 빚을 못 갚습니다. 여자분들 자기 스스로 빚을 갚는 사람이 드물어요. 남자보다 빚을 더 못 갚습니다. 남자도 빚을 못 갚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하고 남자 근본적 차이 나는 게 빚 안 갚는 얘기예요. 빚 안 갚는 거. 빚이 생겼을 경우 이걸 갚아 나갈 수 있는 거. 근데 여자가 빚을 더 못 갚습니다. 거의 못 갚는다 보시면 돼요. 여자가 만약에 빚이 3천이 있다. 자기 능력 못 갚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빚 있는 상태로 그냥 쭉 삽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가 빚이 있어서 자기가 못 갚을 거 아니까 결혼하러 나오는 거야. 내 빚을 갚아줄 사람. 내가 못 갚으니까 남자고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애초에 사는 곳이 못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아까리 못해가 빚이 생겼는데, 그걸 남보고 갚아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결혼시장에서 여자들이 합니다. 일부분들이. 그래서 여자가 빚이 있잖아요. 이 빚이 3천만 원 이상 단위로 쌓이면 못 갚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못 갚을까? 그러니까 남자가 빚 3천이 있는 거하고 여자가 빚 3천인 거 달라요. 남자는 억 단위까지 안 가면 그래도 노력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 의지가 달려있긴 하지만. 여자분은 3천만 원 이상 다 버리면 못 갚아요. 왜 못 갚냐 하면, 남자는 갚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갚으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간단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게 이제 이자가 있는 거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으려면 일을 투잡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은 일자리를 해야 돼요. 몸을 쓰는 것들. 아이, 치킨이 결혼하셨군요. 아, 결혼하셨구나. 애를 여러 키운다고 하신 거 보니까 한 명이 아니신가 보네요.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기여하시네. 애국자십니다. 나름 국가 발전에 기여하시는 HK님.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자가 보통 3천만 원 있으면 왜 못 갚냐 하면요. 아이 셋이라고요. 아이고 어깨가 많이 무겁네. 그 여자가 버는 돈이 적어요. 일단 못 갚는 이유가 버는 돈이 적어. 여자들이 일반적인 직장 다녀가지고 3천만 원 갚기 힘듭니다. 그럼 일을 더 해야 돼. 근데 여자 입장에서 투잡, 쓰리잡 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냐고. 투자 쓰이자 관련 근성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제가 살면서 여자가 투자 쓰이자 하는 거 많이 못 봤거든요. 있긴 하겠지만 보통 엔잡러들의 대다수는 남자예요. 남자면 엔잡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낮에 일하고 밤에 뭐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아니면 주말에 택배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서울분들 아실 거예요. 여자가 엔잡 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못 봤죠? 못 봤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엔잡 해야 되거든요, 여자도. 근데 엔잡을 안 해.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하는 본업이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소비를 줄일 것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건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행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마통들 보면 저 못 갚는다는 거 알걸요, 아마? 못 감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럼 왜 마통을 뚫어줬냐? 그런 거예요. 마통을 뚫어줘도 결혼을 곧잘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 네.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살령 남편한테 들켜도, 남편 돈 대신 갚으면 우리가 받아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개설해 줄 겁니다. 예전에 여성 전용 대출 상품이라고 광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들만 대출 가능하다고 했던 거. 그것도 여자한테 왜 대출해 줬냐? 여자가 대출해서 돈을 못 갚아도, 남친이나 남편한테 받으면 된다. 어차피 여자는 그만한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도 여자가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직해서 결혼해서 마통 뚫고 결혼해서 남자한테 얘기하고 남자 버는 돈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우리 그렇게 돈 받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거든요. 여성 전용 대출 광고 같은 거 아예 없어졌죠. 언제부턴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결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빚지면 앞으로 여자가 갚아야 되고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통 자기가 뚫었으면 갚으세요. 마통 가지고 있는 상태에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어? 왜 자기가 벌린 거를 상대방이 대신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까? 그걸 왜 사랑해서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잘못된 거죠, 저게. 그래서 여자분들 자기 빚은 자기 갚으셔야 됩니다.
결혼식 자기가 못 갔는데 이거 바라지 남자 바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결혼식장에. 예. 네, 자기들이 못 갚으니까 나올 거야. 우리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절대 결혼식장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꾸리면 안 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